많이 기다리셨나요? 아, 선생님. 네? 고등학생? 네. 많이 기다렸어? 네, 어디서 왔어요? 아, 그래. 어디서 오셨는데? 잠시? 네. 너무 이렇게 좀. 네, 왜 이렇게 좀. 잠시는 안 봐. 네, 에스파이. 엄마, 우리 왜 일찍 왔노? 열차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어, 그래. 그냥 중심으로 일찍 왔다고 해라. 열차 메인보드 빨리. 메인보드 교체 작업이라는데. 메인보드 교체 작업? 메인보드 교체를 왜? CPU를 바꿨는데 보드랑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3700하고 320은 서로 원래 잘 안 붙인다고 하긴 했는데 여기 붙이면 안 되는 거고 붙이면 속도가 나아질 수도 있어. 나아질 수도 있는데 나아질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 해놨다가 안 나아지면 사실 확률적으로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000에는 320 꽂는 거 아니야. SSD가 너 두 개 달려 있는데 어디에 윈도우가 깔려 있냐? 이 지금 윈도우가 양쪽에 다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한쪽에만 깔려 있을 거예요. 일단 보드 교체하고 나서. 네, 3700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3700이라고. 아, 그거 리텐션, 그 리텐션 가이드 없어가지고 뭐 이거를 해보고 부팅 속도가 그래도 그러면은 부팅 SSD만 빼고 나머지 거는 다 뽑아가 어제 부팅을 한번 시켜보고 11시까지 잡아 주차해드리고 11시에 다시 오세요. 너 진짜 배탈 안 했냐? 네. 어제 우리 저녁에 그 PC 갠 것 중에 뭐가 잘못됐나봐. 아,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나 죽을 뻔했어. 지금도 사실 안 좋아. 너가 안 먹은 건데 내가 먹은 게 뭐가 있지? 잡채, 아이스크림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인가? 새우튀김. 그러니까 어제 초밥은 이상이 없었다는 거지? 예. 어? 아, 어제 새벽 2시에 배탈 나갖고 죽을 뻔했다. 그래요? 배 아파서 울 뻔했어. 요것들 3950, 11시부터 오늘 팔기로 했잖아? 안녕하세요. 원체, 근데 우리가 이래 팔아도, 저렴하게 팔아도, 원체가 비싼 거라, 뭐,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뒤로 빼놔야지. 왜 오늘 밤에 같이 안 가고, 대전에? 형이 안 재워준대요. 그렇지, 안 재워준다고 그러지. 니 지금 잘해야 된다. 저 이 동네 이사 올지 모르는데. 네, 안녕하세요. 램을 추가로 달았는데, 안 켜진다고? 안 켜져. 저 내가 보고 있을게, 넌 저 상담해. 네. 전기를 넣으면, 전원은 들어오는데요? 네, 전원은 들어오는데 네. 화면이 안 뜨더라고요. 화면이 안 뜬다고요? MSI 측에 전화해봤더니 그냥 하나만 꽂고 테스트를 해보라는데 해봤나요? 그거는 안 해봤어. 그걸 해보면 되잖아. 네, 나 평일에 직장에 돌아와서 피곤해 쓰러져서 자꾸 아니 하나씩 빼보고 테스트하는 건 아직 이걸 여기까지 들고 오는 것보다 되게 훨씬 더 간단한 일 아니에요? 네, 그죠?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새로 꽂은 램이 뭐예요? 그 지스킬 거. 거 이거를 장착하고 나서부터 컴퓨터가 화면이 부팅이 안 돼서 저것도 빼보고 클랩 걸로만 부팅을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기다려보세요. 이게 원래 있던 거라는 거? 네, 클랩 램이 원래 2번, 4번에 꽂혀. 전기 한번 넣어보세요. 네. AMD예요? 네, 3600이요. 3600에 뭐 이런 쿨러를 달았어요? 아, 쿨러는 예전에 1600대 처음 맞췄을 때 그 쿨러예요. 뭐 혹시 오버클럭 하려고 건드린 거 있나요? 아니요. 하나만 꽂아도 안 뜨네요, 지금. 어떤 업그레이드? 이거 한번 와보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기 용산 쪽이나 이렇게 수리 전문점이나 네. 그런 데를 찾아가 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바이오스도 해보고 뭐 파워도 제대로 잘 꽂혀 있고 램을 크로스로 체크를 해봐도 네. 똑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솔직히 이야기하면 갖고 있고 뭐 점검을 뭐 일주일, 이주일 갖고 있어 점검을 해봤다고 해봤자 답은 똑같을 것 네. 같아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부팅이 그렇게 늦을 수도 있겠지? 이거 부팅 속도가 나아진 것 같다? 이 친구 비밀번호 걸어놨네. 일단 좀 켜놔보자. 업그레이드 할 컴퓨터부터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뭐 수리 상담표를 적어 놓으셨나요? 여기 10분이 먼저 오셨...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고요? 네, 그 동생한테 줄 거라서. CPU가 뭐죠? 이게 전에 그 맞췄던 거 2400G야. 무슨 부품이 없는데? 2070 불칸? 2개 있네, 2개 있네. 두 개 있어? 2070 불칸이 어디에 두 개가 있나? 하나밖에 안 보이네. 위에 있고 아래 하나. 부팅 속도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 이 친구 와갖고 비밀번호 넣으라고 그러고. 그건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 붙여놓으시고 수리 상담표 있으니까 그거 적어주시면 상담 가는 시간 적어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내용만 적어주세요. 회장님 계세요? 네, 조금 기다려. 복사인 거 받아가세요, 복사인. 잠깐만 와보시겠어요? 이게 2200인데 업그레이드를 한다고요? 아니. 애초에 사무용인데 어떤 업그레이드를? 그래픽 카드 달아가지고 뭐 불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워가 몇 와트짜리고 잠깐. 400이요.
하우는 아마 그래픽카드를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픽카드 뭐 다시던데요? 조금 낮은 그래픽카드는 사실 안 달아도 되기는 해요. 그래픽카드들이 파워 용량을 되게 여유있게 잡아놨는 거라서. 네. 순서가 나아졌지? 10초만이 됐는데요. 보드하고 안 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비밀번호 넣어봐. 1650 그래픽카드를 달았을 때 300W만 되면 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새로 컴퓨터를 맞추는 상황이라면은 그래픽카드가 들어갈 거면 500 이상으로 가자고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미 400W가 달려 있는데 1650을 달 거면은 굳이 파워를 교체를 하면서 비용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네, 뭐 이 정도만 해도 예, 1650에서 충분히 작동을 하거든요. 네. 재호야, 이거 조금 좀 덧붙여라. 지금 1650 중에서 우리가 지금 꽂을 수 있는 것 중에서 1650을 사실은 1650 슈퍼가 나와버려가지고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 중인 상황이거든요. 슈퍼를 쓰려면 그럼 파워를 올려야 되나요? 아니요, 안 올려도 돼요. 안 올려도 돼요? 예, 슈퍼로? 네. 그러면은 30만 원 안쪽에서 제가 해준다고. 그럼 1650 슈퍼는 지금 게이밍은 좀 쎄걸? 요거하고 잠깐만요. 일단 요거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고 네. 조립 상담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지금 조립 상담들이 앞에 손님 저거 써야 되는데 앞에 분들하고 지금 뒤로 밀리고 있어갖고. 네네네. 사실 때 요거 하드를 저 새로 맞출 거에다 요걸 옮길 거거든요. 아, 요거를? 네, 저 지금 바로 빼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갖고 다 기억을 못해. 알겠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쁜 걸 알겠다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알겠다고 했잖아. 그건 아니고. 아니, 기다리겠다는 거죠. 너 중학생이야? 이제 중학생이 된다고? 근데 니 얼마짜리 컴퓨터를 살라고? 여기 올라 특히 중학교 올라간다고? 네. 9700 가격을 좀 줄이자. 뭘로 줄일까요? 하드 니 넣어야 돼? 저희도 같이 쓰고 보니까 이거 9600으로 하자고 했는데 700으로 20만원 차이 나는데 700으로 하고 싶으시다네요? 무슨 정도인데 9700 오버워치하고 야 오버워치 하는데 9600 넣으면 되지 뭘 9700을 넣어 20만원 네. 저도 그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래픽카드 2060 슈퍼라서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 보고 써달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알고 있는 한 최고 높은 걸 그냥 써주는 거예요. 내 돈 쓰는 거 아니니까. 어린 학생이라고 컴퓨터를 저렴하게 쓰라는 법은 없지만 오버워치 하는데 뭐 그거를 그것도 효과 안 나오지? 두 개 있다고 하셨죠? 그거랑 또 뭐 있죠? 아니 앞에 거는 없어. 그 다음에 요게 거 지금 상담할 거 있고 그거 있고 2시 반에 수리 상담이 있고 넉넉하게 3시로 잡고 먼저 되면 전화드리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전기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아유 다 이거 안 꽂았잖아 이게 끄 빨리빨리 끄 이거 네. 하나 안 꽂았잖아 보드 전원 안 꽂았잖아 조립을 누가 조금만 창가에 계셔보세요. 네가 잘못된 거야. 네? 저는 여기 있었는데 너 지금 다른 소리 하고 너 지금 웃기려고 그래 그냥? 아니 전 절대 했어 조용히 홍대하고 홍익대가 다른데야? 네? 아니요 아니요 홍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홍익대였는데 거의 지향 비용은 기억 안 나 거의 저희 한두 시간 사장님 PC에 무슨 랜카드를 꼽는다고요? 네 유선이 되면 유선으로 연결하시는 게 좋으세요 게임할 때는 가능하면 너무 멀면은 오히려 유선으로 해야죠 너무 먼다는 건 무선 공유기하고 컴퓨터하고 거리가 멀다는 뜻이잖아요 중간에 공유기하고 방 사이에 중간에 벽이 몇 개 있어요? 공유기가 거실에 있고 바로 거실 건너방인가요? 뭐 그러면 되기는 되겠다 학생이 공부하는 컴퓨터면은 유선으로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게임하는 쪽은 결국은 어떻게든 방법을 차단해가지고 유선으로 뽑아내거든요. 네, 무선으로 써보고 떨어지면은 어떻게든 유선으로 연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보자 사인해달라고? 줘봐 종이 줘봐. 어디서 왔는데? 저 동탄에서 왔어요. 동탄? 본체하고 모니터는 켜진 연기.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그럼 바로 봐줄 거니까 한 30분만 있다가 보자. 아이고 참 11시네 벌써 그럼 이건 12시에 봐줄 거니까 잠깐만 봅시다 근데 말했지만 12시에 수리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배가 막 땡기고 아프고 그래 지금 어우 이제 밤이 좀 힘들었어 3500X로 네. 3500 아니고 네. 실제 3500하고 3500X가 성능 차이는 크게 없어요 네 캐시만 캐시 메모리만 다른 거예요 쿨러 기본 쿨러 그대로 갑니다 네 보드는 450으로 갈 거예요 네 스틸 레전드 프로 바뀌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좀 저렴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파워 뭐 들어가면 좀 배가 이게 아닌데? 배가 아픈 거가 배가 고픈 거가 아 이상 네, 배가 아픈 건지 고픈 건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먹어보면 알지 않나? 아 근데 지금 점심도 중만 건너뛰어야 될것 같아 어젯밤 너무 고생을 해갖고 혹시 또
집에 가셔서 다른 거 드신 거 아니죠?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돼지냐? 뷔페 가서 밥 먹고 집에 와서 또 먹게. 이 아, 그럼 저는 돼지입니까? 또 먹으면 집에 와서 또 먹었냐? 네, 배고파. 저도 배고프더라고. 어? 아니 그래 먹은데 배가 고파? 네. 오예. 자, 어머 이거 중에서 요거 지금 PNI 500이 있나? 어? 제 발을 밟고 계신. 어, 네 발을. 어, 미안해, 미안. 요런 것도 있어요. 마이크로닉스에서 새로 나온 건데 가격적으로는 얘가 지금 일반 모양에서는 최고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660 슈퍼 우리가 종류가 한 5가지 있어요. MSI 칼라풀 게이머더 요래 있거든요. 울트라하고 게이밍이 좀 고가형 모델, 그다음에 고스트도 좀 고가형 모델이라고. 여기 컴퓨터 한번 올려보세요. 저거 수리 들어온 거 간단한 거 같아서 한번 먼저 볼게요. 전기는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뜬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화면 뜨는데요? 잘 뜨는데? 출발 비디오여행 못 봤잖아. 관리 안 하냐고. 출발 비디오여행. 이게 출발 비디오여행이야? 7번인가 본다. 3950을 사러 왔다고? 네. 근데 중학생이라고? 네. 부모님하고 확인 전화 한번 하고 줄게. 아, 네. 스피커폰으로 해서 저. 네. 생년월일 한번 적어봐봐. 네. 여기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죠? 이거 얼마짜리 부품인지 혹시 알고 허락하신 건지. 99만 5천원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대신하는데 요거 같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불량이 없는 거를 단순 반품은 힘드세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드리니까. 예, 알겠지만 이게 비싼 제품이라 단순 반품은 곤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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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만 5천원. 네. 허락 맞고 왔다는 거지? 네. 자. 바이오스는 우리가 확인해봤는데 다 붙으니까. 네. 걱정 안 해도 돼. 네. 한 대는 끝났고. 아니, 안 끝났어.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아, 테니스의 왕자는 저기 참고 보려고 그랬는데. 딴 걸. 언더그라운드. 어, 이거. 힉스 언더그라운드. 이거 이야기 들었냐?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건데, 힉스 언더그라운드라고 요게 마블 캐릭터. 붉은 옷 입고 다니는 애. 그런 내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갛고 검은 옷, 얼굴 가리고. 아, 데드풀이요? 아, 데드풀. 데드풀이 주연인데. 아, 되게 재밌대, 힉스 언더그라운드. 뭐, 저 털어놓고 보자. 편의점 가지 않아? 진짜 나는 오늘 죽 먹을 거야, 죽. 어, 누가 카드 올리고 왔는데? 어? 어, 저기 같이 모아놔. 아, 아까 그 학생. 아, 이 3950 사간 학생. 아니, 3950 사간데 카드를 누구 한단 말이야? 아이고, 야, 여기 같이 놨어. 네. 아니, 이게 뭐, 어, 이거 저 체크카드인데 큰일 날라고. 긁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체크카드로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자. 뭘 한번 먹었지, 어제? 아니, 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아이스크림이 문제였나? 어,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또 다른 게 또 유혹이 되네. 요거 맛있겠더라. 비트파이 이런 거. 오늘 내가 배가 아파서 못 먹구나. 해프파이 이런 거 맛있겠다. 어, 맛있는 거 많다, 야. 그렇지만 난 오늘 죽. 와인 마시려고? 아, 이거 와인이에요? 와인이라고 쓰여 있네. 돌릴 때 비닐 위에 조금 뜯어가고 돌려야 된다. 네. 하고 다시 넣어서 돌려야 돼. 네. 다음에 오시오. 카드 줄게. 물회냉면? 그거 했던지 건물주가. 아, 재밌는 거 들어봐. 그거 틀자, 그거. 아, 검은 사대들 좋다. 건물면서? 응. 진짜 안 돼, 안 돼. 너무 안 돼. 야, 그냥 동백이 틀자, 동백이. 아, 싫어요. 재미없어요. 동백이 재밌어. 힐하우스의 유령? 뭔가 전설이 있는 집에 꼭 굳이 들어가서 살지. 꼭 딴방 쓰고. 막내딸 이야기는 절대 안 들어주고. 막내딸이 내 친구 이름은 로라야 하는데 절대 안 그러면 로라는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나올 것 같아. 뷰가 뭔가 나올 뷰 아니야? 인트로에서 저런 강한 귀신 한번 나와주잖아. 못 꺾인 여자가 그냥. 아, 한 분씩 주대를 할까 그럼? 하나씩 봐드리고 포장하고 봐드리고 포장하고 그러고. 확인하고 있으세요? 잘 되죠? 네. 확인시켜 드릴게. 이쪽 안쪽 살짝 보면 불 들어오는 거 다 보이시죠? 네네. 여기 지하에 여기도 뭐 그림도 바꿀 수 있어요. 네. 누가 범인이야? 어, 저 이거 하나 쿨러 바꿔야 돼요. 조금 기다리세요. 네. 어, 됐다. 어, 됐네. 채팅 한번 시켜보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상담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느라 미처 못 봤습니다. 아, 네. 어, 한 20분 있으면은 20분 안에 작업 마무리 될 거니까요. 슬슬 오셔도 되세요. 아, 이랬다. 아, 여기는 30분. 여기는 30분 있다가 끝납니다. 네. 네. 뭐 어디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다 중고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다 새 거네. 새 거 사는 거. 새 건데 상태. 아, 저 이거 쓰던 거. 아, 쓰던 예, 거.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 불이 났는데 예.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조립을 하면은 메인보드에 불이 나고 스파크가 나고 그랬다는 거. 메인보드 빼고 나머지 부품들은 다 그냥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쓰던 거죠. 네. 그럼 어디서 불이 메인보드에서 불이 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다른 원인이 있어서 메인보드에서 그래요.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바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 메인보드가 왜 불이 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네. 네. 어제 저녁에 늦게 온 거 있지? 등이 돌다 말다 돌다 말다 내부 하나만 꽂으면 작동을 하고 네. 보드 나간 거잖아. 원인을 다 알면서 굳이 왜 우리한테 확실하지가 우리가 해보는 것도 바깥 꽂아보는 것밖에 없어요. 보드 서비스센터에 가보셨어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스스로 원인을 다 알리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다 꽂아보고 다 해본 거잖아. 램을 하나만 꽂으면 작동을 하고 두 개 꽂으면 작동 네. 안 하는 거. 그건 여기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네 그러네요라고 하고 뭐 수리비를 받고 뭐 이런 것도 웃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센터에 가서 보드 수리를 받아야지. 램을 바깥 꽂아보는 것까지 다 해보는 그런 사용자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고 그거 다 해봤고 원인 고장의 원인도 알았잖아. 굳이 여기 와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제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처럼 이렇게 그 뭔 아까운 시간을 버리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제 우리가 꽂으면 두 개를 꽂아도 작동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다섯 개짜리 손가락으로 꼽는 거거든요. 우리가 꼽는다고 바뀌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오시는 것 같긴 한데 야 저쪽 끝에 잠시 올려가지고 한번 확인만 해봐봐. 저기 한번 올려갖고 원래 좀 대기하셔야 되는데 하도 답답하고 자꾸 부팅 시켜가지고 램을 하나 꽂으면 작동하고 두 개 꽂으면 작동을 안 한다고 그러시거든. 그 상태가 맞는지만 확인해드리고 그 보드 서비스센터로 안내해드리면 돼. 한번 기다려봐. 거기서 안 넘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 이걸 뽑고 잘 켜지는데? 네, 뭐 그래서 뭐야 잘 되구만. 그래픽카드 잡 어제 그래픽카드가 안 잡힌다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조금 확인 좀 해볼까? 그래픽카드 네네. 장치 관리자에서 한번 봐봐. 내가 들어다 먼저 눌러보시자. 아, 선생님 너무 궁금하다. 아, 근데 진짜 눈부신데? 그러니까. 눈이 부시더라고요. 다 넣어볼까요? 뭐, 맛있다. 아, 내 이런 걸 생전 사 먹어보고 그런 적이 없는데. 아, 단단하게 배탈이 났네. 어우, 햇빛 뜨겁다. 지금 봐서도 SSD 분량이 가장 의심스럽긴 하거든. 네, 잘리긴 하는데. 너무 느리지. 부팅 속도도 너무 느리고. 네. SSD 어디 건데, 이게? 핀컴? 불량일 가능성이 보이긴 한다. 한번 깔아보고 안 되면은 내가 저기 통화해볼게. 통화해보고 SSD 교체하는 쪽. 아랜델이 노르웨이에 있는 거 아니야? 표가 이렇게 뜨길래 아니 저 뭐 진짜 힘들었어요. 야 근데 실제로 엘사나 안나가 현실 세계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실제로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얼굴에 반이 눈으로 되어 있고 목을 뭐, 이렇게 여기 보면 거의 뭐 외계인이나 렙탈 무슨 의미야? 렙탈 렙탈리안? 그럼 갔다 올게.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나요? 켜지긴 켜지는데. 네네. 전원을 켜면은 펜이가 바로 꺼져버린다고요? 네, 펜이 돌아가다가 그냥 네, 왼쪽으로. 맞네. 그런 같은 경우. 이 정상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일주일 전에 발견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그런 증상이 생겼다고요? 네. 좀 기다려 보세요. 네. 확인해 보고. 아, 네. 아니 그건 상관없으시면 저 이거를 보면 될 거니까 전원 한번 켜볼까? 이거 뭐 다른 부품 같은 거 손댄 게 있나요? 이전에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램을 한번 뺐다 껴보라 해서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출장 기사가 나왔었다고요? 네. 와서 파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파워를 갈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검사 이런 것도 잘 안 해보고 그냥 파워가 나갔으니까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데 얼마 드냐 이러니까 700짜리 파워로 바꾸는데 들어본 적 없는 브랜드를 얘기하면서 11만 원, 12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700W 파워 자체가 네. 전격 파워들은 파워 하나만 10만 원, 11만 원 해요. 파워 가격이. 근데 제가 애초에 지금 쓰는 게 600이잖아요. 그렇지. 제가 그분을 셋이 수리 들어오는 거는 내가 좀 봐줘. 그래서 제가 파워를 바꾸면 그럼 정상 작동을 하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보통 자기 경험상 파워가 나갈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라고만 하셔서 파워 보고 아니면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약간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파워는 아닌 것 같은데 CPU 쪽 손댔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손댄 적 없어요. 출장 기사 쪽에서 손댄 건 없고 파워 문제는 아니에요. 파워 문제는 아니고 저 예. 연습이다 찾아봐. 그래픽카드 빼서 내장으로 한번 해보고 뭐 그래픽카드 꽂아서 해보고 하면서 원인 한번 찾아보자. 증상이 뭡니까? 부팅이 안 되는 부팅이 겁니까? 부팅이 대다 꺼져버려.
일단 램 위치하고 파워는 해봤거든. 네. 그래픽 카드 해보는 거 정도. 제온인데 이제 요 1150에 꽂히는 소켓 나오는 옛날 것들 있죠? 중고 CPU가 있나 이게 맞는 게? 4세대인데 4세대면 1150이 계속 잡아봐요. 네. 우리가 CPU 교체 테스트까지 해봐드릴 거예요. CPU 교체 테스트 했는데도 답 안 나오면 요거 그래픽 카드 쪽에 불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돼? 확인해보려고 유튜브 한번 봤어요. 원래 아까 정상이 뭐가 안 된다고 그랬었더라? 인터넷을 켜면은 컴퓨터가 프리징이거든요. 아, 이게 드라이브가 안 잡힌 상태잖아. 이게 다시 한번 드릴게요. 드라이브가 안 잡혔을 때는 괜찮은데 네. 드라이브를 잡으면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드라이브 잡아서 한번 해봐봐. 네. 이건 CPU 교체해봤는데도 안 되는 네, 거지? 네, 똑같은 증상이네요. 오케이, 다 버터리? 네. CPU를 갈았는데도 안 되면은 뭐 보도겠지만 B85가 네. 아니 3950 CPU인데 전체 예산 200이라고요? 네. 이게 100만 원인데? 일단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사무실에서 준다고 해서 아, 그래픽은 내리고 네. 아, 자 이게 뭐냐면은 인터넷을 하다가 화면이 멈춰버리는 증상으로 온 건데 그래서 그래픽 우리 걸로 자기 걸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 멈추는데 그래픽 카드가 드라이브가 안 잡혀 있을 때는 아예 안 멈추고 작동을 잘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딱 드라이브가 잡혀버리면 그때부터는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저희 걸로 꽂아서 작동을 시켜 그래서 이제 그 드라이브 설치했잖아. 네. 그걸로 한번 해보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선 잘 되는데 이거 꽂아서 안 되면은 그래픽 카드. 그렇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네. 어 우리 거 잘 되는데 끝이 아니다. 희한하게 드라이브가 잡히고 나면 작동을 안 해. 그런 애들이 있어. 3950으로 그 그래픽 카드랑 그 하드는 갖고 계신 거. 게이밍 엣지 쓸 겁니다. 없네. 한 개 남겨 놨어야 될 거 아이가. 어? 두 대 산다고 하셨어요. 저 지금 그 쓰시는 분 상담 좀 해라. 이 컴퓨터 수리 잠깐 와보시겠어요? 이게 얼마마다 한 번씩 멈추던가요? 5분 있으면 멈춘다 그러던데. 5분 있으면요? 네. 지금 드라이브를 잡은 상태고 네. 잠깐만요. 3시 40분이니까 네. 55분에 네. 한번 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하고 네. 되는 상태로 네. 55분에 다시 부를게요. 네. 쓰신 거 잠깐만 줘보세요. 네. 체크를 가능하면 1번부터 9번까지 빠진 거 없이 좀 해주세요. 지금 8세대 CPU가 달린 컴퓨터들을 보면은 아마 디지털 프라다 같은 데 가면은 이 둘은 거의 브랜드 컴퓨터들에도 아직도 9세대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근데 나 요거는 마무리 하면 되겠다. 그래픽 카드 한번 와보세요. 직원한테 설명 듣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면 되세요. 결론은 아까도 이게 깔끔하게 보이는데 지금 재고가 없다. 어 저것도 괜찮아요. 제 아니면 제요. T600? 네. T600 재고 있나? 잠깐만요. 네 저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괴로 해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립해야 돼?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알았어 내가 꺼낼게. 바로 들을 거. 아 아직 결정하고 딱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컴퓨터 바꿀 때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거는 네. 되게 좋은 것들 들어있는 거니까 네. 재활용하더라. 바로 네. 그냥 막 같이 버려버리더라. 네. 들어가세요. 나는 퇴근 준비하고 T600만 좀 꺼내가지고 5시까지 T600에다가 스탠바이 하고 있자. 1시간 안에 해야 돼서. CPU 보드 뭐야? 3500 노멀에 B450 바뀌었고 램은 아, 바로 들어갈게. 이거 케이스에다 넣어줘요. 최초로 컴퓨터 한 대 세 명이 붙어서 조립을 하는 3500이라고 그랬지? 네 노멀이지만 그러게 말이야. 그래요?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바라는 게 두 분 갖고 장난 안 친다고 그러는 거지. 뭐 제가 어디 뭐 백화점 사람들처럼 막 안녕하세요 하고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 파는 사람이 컴퓨터 부품 갖고 장난 안 치면 되지 뭐. 이거 드라이버 어디 있냐? 손 드라이버. 손 드라이버요? 두 개 갖고 온다. 사이좋게 같이 하자. 두 개 갖고 오라니까 지는 안 한다고. 에? 됐어 하지마. 내 혼자 할 거야. 그래 니 요새 자주 시키는데. 천천히. 이게 쿨러가 조금만 더. 응? 걸렸어. 이게 조금 그래.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식으로 같이 들어가자.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건 아까 같이 확인했죠? 네, 켜주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먼저 차에 실으세요. 예. 이거 계약. 그거 맞나요? 네, 맞는 거 같습니다. 아니, 본체를 봐라, 본체를. 네, 400W짜리. 어, 맞아요? 네. 기존 하드디스크 달려있고. 아, 네, 감사합니다. 끄겠습니다. 네. 결제는 다 끝났고. 네. 잠깐만 박스 넣어드릴 거니까.
저거도 따로 하나 챙겨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오늘로 돼 있는데 왜 가지도 안 오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 됩니다. 잠깐만, 박스 넣어드릴게요. 전화 한 통만 좀 해보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이게 컴퓨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컴퓨터 가지러 오기로 돼 있는 날 아니신가요? 어? 못 봤는데? 뭐라고 했었죠? 수요일날 가지고 오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안 오셔서 전화 한번 낸 거예요. 네, 아니 긴장이 다 해놨죠? 예. 알겠습니다. 수요일날 오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번 좀 기다리세요. 조금 더 시간 걸릴 거예요. 조금 더 한 20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냥 가고 가세요. 그냥 안 놓고요? 네, 그냥 차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냥. 대신 요렇게 실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빠질 거예요. 빼놓고 그냥 가세요. 아, 네. 하다 또 빠지면 되네요. 네, 들어가세요. 아, 예. 들어가세요. 정리하고 있으라. 나 저 퇴근 준비하고 있을게. 머리 두통은 좀 없어졌나? 케이스들 다 가져갔는데 남은 케이스들이 많다. 빠진 것들 다 정리하자고. 이번 주 휴일을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조심해서 살살 가세요. 네. 빈마켓 시간이 건데 안양이라고요? 양주? 초가집에 잠깐 왔다가 여기 일산이고. 일산? 네. 일산 이쪽인데. 가지러 오실 텐데 안 오신 분 없지? 아, 이분 앞으로 찾아가셨죠? 저는 수요일로 네. 이야기했고 SSD 찾아갖고 없어. 맞습니다, 딱 빠졌지? 네. 옥상이 아주 클린한. 아우야, 오늘 간만에 깨끗하게 빠졌네. 아, 빠졌네. 핸드폰 껐지? 핸드폰 안 껐네. 냉장고는 안 껐고. 전기 한 번 더 확인하고. 5시 정각. 오케이. 아유. 내일 몇 시에 올라오는 대전 갔다가? 내일 7시에 올라왔다가 8시 반쯤. 고생했다. 아쉽다. 빠진 거 없지? 네, 없습니다. 에어컨, 히터도 다 꺼져 있고. 봐봐, 이제 봐. 춥다. 오늘 하늘을 못 봤다. 하늘 좀 보자. 하늘 좋네.